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더라는 거요. 시작. 그래요. 사람은 그게 그거다.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못 배웠으면 얼마나 못 배웠는가. 배운 거나 못 배운 거나 살다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 나이 50 되면요,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그게 그거예요. 중대학 나와도 50 되면요, 별거 없고요. 못 배웠어도 50살 살면서 노하우가 축적되면 비스름하다고. 여자 나이 60 되면 잘생긴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그게 그겁니다. 사람 늙으면 그게 그거요. 여자 나이 70이 되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허리 아파서 돈 쓰러 다니지도 못해요. 그냥 통장만 조금 다르지 그별 차이 없고, 여자 나이 80 되면 신랑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그게 그거예요. 80 돼서 신랑 있으면 뭐 하겠어? 여자 나이 80될 때까지 살아있는 신랑도 좀 간땡이 부은 남자요. 여러분, 여자가 80이 되면 고사리 속에 있는 머리카락을 구분 못 합니다. 그냥 버무려서 먹어버린다고, 그냥. 여자 나이 90 되면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그게 그거예요. 90 먹은 할머니 누워서 주무실 때 곤하게 주무시면요, 꼭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어이, 왜? 아이고, 안 돌아가셨네. 네. 나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래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 얼마 전에 경마대회가 한번 열렸는데, 말 달리기 시합하는 경마 있죠? 그 큰일 납니다. 경마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절제하면 싶은 제 견해는 이 도박 심리를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국민들로 하여금. 뭐 카지노를 했다. 무슨 로또를 했다. 경마를 했다. 그거 해서 나라가 조금 유익될지 모르지만, 그거 해서 몇천 돈을 좀 벌지 모르지만, 그걸로 탕진한 가정은 나라가 어떻게 보상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탕진한 가정을 나라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건전한 일에 투자를 해야지, 사행심리를 국가가 조장하는 듯한 인상은 좋지 않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들어온다고 막돈 번다고 막 좋아해 놓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망했대. 다 망했대. 그걸 누가 책임지? 자기 잘못이기에는 그런 분위기를 나라가 조장해서는 안 된다. 건전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위기를 조장해야지, 그런 걸 하면은 좀 좋지 않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말 여덟 마리를 마구간에 집어넣고 총을 빵 쏘면은 막 달리는데 1등 말에게 걸면 돈을 따고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망하게 하는 거 간단하다네. 그 사람 살살 꼬셔가지고 경마장 살살 데리고 다녀가지고 취미 붙여놓고 자기 빠져나오면 틀림없이 망했네 그 사람. 말 여덟 마리 달릴 때 보세요. 세상에 앉지를 못하고 서서 달려 막 달리는데도 또 도전을 패는 거예요. 더 빨리 달리라고 막 달리는데 한 번은 1등 말과 2등 말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1, 2등이. 그래서 스크린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막 들어오면서 퐁 해가지고 윗입술이 먼저 돌아서 1등. 윗입술이 늦게 돌아서 2등. 1등 말과 2등 말 차이가 입술 두께 차이.
우리나라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게 이중표 목사님이 하시는 한신개발원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목사님들만 한 2, 3천 명이 모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강사로 오라고 해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요, 강사님이 거기는 조용기 목사님, 무슨 옥하는 목사님, 무슨 곽선희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김자 막 전부 이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근데 제가 15번째 꼬레비로 거기 강사를 섰어요. 야, 목사님들 2, 3천 명이 꽉 막 복도까지 앉았는데 강사님을 보니까 나이도 제가 제일 어리지, 교회도 제일 적지, 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니까 우리같이 몇천 명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 학력도 짧지, 목회 경륜도 짧지, 모든 게 불리하니까 떨리더만. 막 진동의 은사가 밑에 막 임하는 거야. 막 진동의 은사가 아마. 그러니 막 떨리니까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떨리는데 어떻게 강의를 해.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좀 진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 왜 떠냐? 그래, 주님 지금 안 떨리게 생겼습니까? 저 기라성 같은 강사님 사이에 꼬레비로 제가 섰으니 떨릴 수밖에 없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 떨을 거 없다. 너하고 그 목사하고의 차이는 입술 두께 차이다. 왜 그 순간에 거기서 그 생각이 나겠냔 말이오. 저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요, 야, 좀 제식 표현입니다만은 사람 같지가 않아. 우주인 같아, 우주인. 어떻게 하면은 그 몇십만 명을 하냐. 나는 오늘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집에 와서 처음 뵀어요. 사실은요, 멀리서 볼 때는 저어른은 달나라에서 왔나. 어떻게 하면 몇만 명을 하나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좀 떨리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 경험 뒤로는 이제 안 떨어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할 때 그냥 입술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른은 내가 밥 먹다 말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는 줄 모르시지. 그러나 나는 내 속으로 목사님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이거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낮으면 만족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하고 지금 우리하고 달라진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욕에 달라, 욕심이 달라요. 에덴 동산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욕심이 꽉 찼어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2층 집을 짓고 식당을 하는데 편안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열을 받았어. 왜? 앞집 식당이 3층으로 진 거야. 그 순간 열을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점쟁이한테 갔대요. 이거 도대체 열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이렇게 점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안 되겠어. 당신은 대전 땅 사면 서울 땅 사러 갈 사람이고, 서울 땅 사면 미국 땅 사러 갈 사람이니 안 되겠어. 그러더래. 맞아요. 서울시가 다 내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미국 땅 사러 가죠. 미국 땅 다 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딴 땅 사러 가죠. 그러면 아예 화끈하게 이 세상을 다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악만. 이 세상을 다 줘도 인간은 만족함이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뭐가 한이 없어서. 욕심이 한이 없어서 만족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맞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정답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뭐든지 정답은 한 번 더 생각해라. 시작. 결혼할 때 이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혼할 때 못 산다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직장 그만둘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업 정리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꼭 정답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나온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욕심이 많아서 만족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맞는 정답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서 만족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다 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중하다? 천하보다. 그 얘기가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없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세상보다 크니까 세상을 다 줘도 만족이 안 오는 거 있죠. 왜? 개가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려면 나보다 큰 이가 와야 돼. 그 나보다 큰 이는 이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불행해요. 만족이 없어요. 뭐 가수고 배우고 뭐 차다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시면 너는 허한 거요.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에? 그 막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에 막 은혜 받고 끝나고 딱 내려오시면 허전하지 않으세요? 나보고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안 허전해. 더 막 보람돼서 난 잠이 안 와. 그것이 차이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세상 가수는, 세상 배우는 막 열광하다가 다 떠나면 허전하죠. 그래서 술을 먹고 술가지가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돌아가면요 막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주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막 만족이 넘쳐. 만족이 넘쳐.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 잠이 안 와. 막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촌놈을 써주시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냥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만족은 왜 없느냐,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되지만 네가 세상보다 커. 그러니까 네 마음에 만족 주려면 세상보다 큰 이가 와야 돼. 세상보다 큰 이는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이 네 속에 들어와야 만족이 오는 거야. 그것을 노래한 복음성가가 있잖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그래. 하고 저는요 교회 다니서 노래 못해요. 왜 못해 노래를? 여러분 교회 노래가 세상 노래보다 훨씬 수준 있는 거요. 뭘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막 유행 가다가 너 한번 불러라. 야 예수쟁이 너 노래 한번 불러라. 나 노래 못해요. 그러지 말고 자꾸 동남풍아 아짜 불어라. 아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나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빨리 불러세요. 빨리. 그러면 그게 뭔 노래냐. 있다.
제가 세상 노래를 모르는 게 아니오. 어떤 노래? 아우 저 목사님 어떻게 유행 가도 저렇게 잘하신데? 참 그게 또 신기한 게요. 제가 유행가 부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찬송 부를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들으면 알아져버리네, 그냥. 안 알으려고, 안 알으려고 해도 그냥 알아져. 그런데 세상 노래를 들어가 보면 다 골치 아파. 믿음의 노래 들어가 보면 은혜가 돼. 김정택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SBS 악단장 하시던 분. 이분이요, 원래 그 세상 그거 했었잖아. 자기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장로 되고 보니까 노래가 확 달라지는데,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노래, 밴, 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뭐 이런 거. 아직도 밤이면 언제 날 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떠나 있을 때는 노래가 어둡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못 살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막 그렇게 노래가 밝고 명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 있죠? 오늘 여러분의 만족이 없는 거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의 극치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극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잖아?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생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산다는데 뭐 이유가 뭐예요? 그게 최고의 경지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셔야 되지만 신랑도 잘해줘야 되고 애들도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도 어지간히는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조건이 이렇게 복잡해.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끝났어. 그랬더니 고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욕심 죽었다 그 말이요. 욕심이 죽고 주님 마음에 모시니 내 안이 천국이 아닌가. 그러니 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니 천국된 생활 하는 거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욕심이 없었고 두 번째 에덴 동산은 피기호 의식 속에서 오는 열등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 못 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불만이요? 비교하니까. 사람들은 절 보고 그래요. 저를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나 참. 한 번은 우리 친구가 그래. 장 목사, 내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데 자네가 부럽네. 야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그렇게 없어. 날 부러워냐? 그랬더니 무이가 부럽냐? 그랬더니 네가 무슨 부흥회를 못하냐? 목회를 못하냐? 운동을 못하냐? 설교를 못하냐? 마누라가 안 이쁘냐? 애들이 소골색이냐? 정말 너는 흠이 하나 있다면 흠 없는 게 흠이다. 저보고. 근데 내가 또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조금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응.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 나는 왜 조용기 목사님 같이 못하는가, 나는 왜 김선도 감독님 같이 못하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비교하지 말자. 에덴 동산은 비교가 없었어요. 아담이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아담은 아담대로 살고 하와는 하와대로 살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 비교가 왜 들어왔느냐?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뭐 노래 가운데 뭐 그런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단벌은 걸쳤잖소.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 그 일리가 있어, 그 노래가. 그 일리가 있는 노래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단벌 걸쳤으면 됐지.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의 삶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다 집 사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서른 살 때 공생에 들어가면서 나를 따르라 남자들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말은 멋있어.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 말을 그냥 들으니까 멋있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완전 김사과 북한 방랑기도만 그려. 바바바밤 바바바밤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바바바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야, 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런 구절 봤어요? 그렇게 없으면서 그 여유는 뭐며, 강남 살면서 쪼들리는 건 뭐여?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그게 한 평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땅이 시골 논이 안 필지요. 뭐가 불만이요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 난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의 그 여유를 배우자. 그 주님의 여유를 배우자.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가진 것처럼 사는 여유. 할렐루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같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 그래, 이 말이 센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고 말이 안 센 사람은 안 충만한 거고 그렇게 알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강남에 있는 교인들이 좀 깍쟁이인데다가 좀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안 그래요. 뜨겁네. 여러분은 뜨거워요. 전 뜨거워.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뭔 복이 그렇게 많아서 이런 얘기 듣나 모르겠네. 저는 막 이런 말 해주기도 아까워 진짜. 잘 들어봐. 이 신통맹통 꼬부랑통 얘기를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도사가 돼버려. 아이고 진짜 막 말해주기도 아까워 그냥. 잘 들어봐요.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출생을 한단 말이요. 출생을 하면은 살다가 여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망을 해.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할머니는 많이 봐준 거요. 할머니는 사실 요만큼 온 거야. 그때 내가 여기다 해준 거요. 할머니 이따 감사한 거 모셔야 돼. 왜냐면 이만큼 더 살게 했으니까. 자, 요거를 현재라고 그래, 현재. 요쪽을 뭐라고 그래요? 과거라고 그래. 요쪽을 뭐라고 그래요? 미래라고 그래. 사람은 현재와 과거는 아는데 미래를 몰라요. 시작. 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만 하셔. 그냥 손까지 언니라고 정신없게 해. 이렇게.
지비가 무슨 강사요? 지비는 말만 하란 말이요. 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람은 현재와 과거는 아는데 미래를 모른다. 시작.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다. 참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역시 제자하고 예수님은 수준이 나는구나. 차이가.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천년이 하루면 이천년은 이틀이야? 더 정확한 표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처음이 곧 나중이고 시작이 곧 끝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는 몰라. 그지만 하나님은 끝났어. 하나님이 보실 때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니까 믿음으로 잘 될 줄로 믿고 놀래지 말고 그냥 갑시다. 두 번째, 놀랬다고 영화가 바뀌더냐 말이오. 아니, 놀래면 영화가 바뀌어? 어차피 안 바뀔 거 놀래지 말아버리지 않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인생을 통으로 보고 인간은 인생을 끊어서 본다는 걸 깨달았어. 자, 인생이라는 건 누구든지 굴곡이 있어. 이렇게 굴곡이.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이렇게 굴곡이 있어. 그걸 인생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끊어서 봐. 그러면 차라리 끊으려면 좋을 때를 끊어야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게 꼭 안 좋을 때를 끊어. 참 인간은 어리석어. 그래서 안 좋을 때를 끊어. 좋을 때를 끊어야 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잘 먹고 살려면 뭐가 계속 가야 돼? 비가 계속 가야 돼. 그러면 작은아들은 우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작은아들은 또 나막신 장사를 해. 그러니까 그놈이 잘 살려면 또 날씨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쨍쨍해야 돼. 그래야 나막신 잘 팔려. 그러면 다 알잖아.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비 내리면 아이고 큰아들 장사 잘 된다. 날씨 아이고 작은아들 돈 벌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반대. 비만 오면 우리 작은아들 뭐 먹고 산다냐? 날씨 쨍쨍지면 우리 큰아들 굶어 죽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생이가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저희가 1년이면 새신자가 천 몇백 명씩 들어와요. 한 주면 2, 30명씩 새신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한 주에 2, 30명씩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새신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집사는 왜 오늘 안 보일까? 김 집사는 어디 갔나? 왜 온 새신자는 눈에 안 띄고 안 보이는 이 집사, 김 집사만 눈에 띄느냐 말이오. 솔직히 목사님은 그리 안 그려. 그 봐, 이 고개 끄덕끄덕 거는 거 봐, 저게. 그래서 다 이심, 전심, 그심이 내심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요. 잘 들어.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은혜를 받지만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는 은혜 받을 사람들 다 제대로 나왔나? 여러분은 그런 의식도 없어. 전 양반 혼자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요. 어? 그래도 이번에 장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2층까지 꽉 차서 그것은 하나 감사는 하다. 그것은 하나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요. 저는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요 부흥이 사람들 잘 안 모여요. 안 모여. 에. 이만큼 오면요 억수로 많이 온 거요. 이만큼 오면 할렐루야. 나는 또 여러분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누구냐? 일산 성전에 있는 사람들. 사람도 없는 테레비 앞에서 앉아서 은혜 받는 게 할렐루야. 아니 왜 목사님 일산만 얘기해요. 여기 광림 남교회도 있어요. 저쪽 분당 수지 쪽도. 그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요. 에, 저쪽에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안 들려와 웃음소리가. 저쪽에 웃는 소리가.
어떤 요즘에는 이제 돈 있으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돈 있으면 뭘 탔죠? 말 탔지 말. 여러분 지금 돈 있어서 자가용 타는 것 별것 아닌데 옛날 말 타는 건 굉장한 거 있습니다. 다 걸어 다닐 때 말 타고 따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그거 부러울 일이요. 근데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말 탔다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웃으려고 한 얘기야. 그냥 웃고 말지. 허허, 이제 뭐 조상 자랑까지 하네, 이제. 아니, 뭐 왕년에 할아버지가 말 안 탄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탄 사람이 왜 없어? 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잘 들으세요. 설교가 그냥 순수하게 들려오시기를 바라요. 제발 부탁. 그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러면, 아멘. 기도만 하면 되나? 그러면 기도만 안 하면 되냐? 꼭 그 삐딱, 제발 부탁이니까 삐딱하지 마세요. 삐딱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잘난치 하는 게 잘난치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볼까? 난 그 뜻밖에 없어. 그 순수한 마음을 그냥 순수하게 듣지. 또 잘난치 시작한다. 어째 그렇게 듣냐 너는? 그러면 여기서 못난치 하래 그러면? 그러면 못난치 하는 걸 강사로 부르겠냐?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들어. 내가 좀 어떤 분은 뭐라 나보고 뭐 좀 뭐 뭔 설교가 저러냐 또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니 다 그만두고 당신이 안 졸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니야 지금? 아니 요새 날 삼복더위에 다 그만두고 안 졸게 하는 것만 해도 능력이요.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아이고 내가 지금 안 졸지 아니요. 이 본인이 알아 내가 안 졸다는 것을.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야 지금? 에? 그 얘기는 꼭 괜찮게 은혜로우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앉아 있을라 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도 가자고 해서 온 거요. 가자고 오면 따라 살 사람이 당신이? 그것도 뭔가가 있으니까 따라 온 거지. 제발 부탁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곡해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뭐 마누라 얘기를 하건 뭐 부모님 얘기를 하건 그냥 좀 들어. 어떤 여자는요 내가 좀 집사람 얘기 좀 하면 하따 또 사모님 또 자랑했었는다. 그 시하는 교인들 있어. 내가 한 번은요 집회를 딱 끝나고 집회를 가면 이 사람이 거의 완벽한 여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완벽한 여자가 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욕조에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그 이제 수채구멍에 맥히잖아. 그러면 그걸 젖었을 때 빼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옥에 튀어 그게. 근데 그게 수채구멍을 막았을 때 빼내야지. 그때 놔두면 이게 이제 말라버리면 다시 물 부어서 적셔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내가 샤워하려고 욕조에 들어가면 그게 맥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 거품이 그 고이잖아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랬어요. 여보 이리 와봐. 아니 당신은 여자가 이게 뭐냐. 이 머리를 빼지 왜 이걸 그냥 놓고 나가냐.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철이 들으니까 아니야 그 말은 맞지만 3일 만에 4일 만에 집에 와가지고 신랑이라고 하는 게 한다는 소리가 수채구멍 머리카락 안 뺐다는 그게 순서가 할 얘기가 아니다. 그게 말은 맞지만 경우가 안 맞는 거 있죠. 세상 생각해봐. 3일 만에 4일 만에 신랑이라고 나타나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수채구멍 머리 치우라는 게 할 소리야 그게? 그저 보고 싶었다고. 당신 나 없이 잘 있었냐고. 그저 감사하다고. 광림교회 성도들 은혜 받고 좋아했다고. 이런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저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소리내지 말고 치워지든지. 그게 아내 사랑하는 거요. 이 남자들 말 뻔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요. 그러니까 썩빠지게 벌어다지고 욕만 뒤지겨도 먹는 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 그렇잖아. 그 얼마나 그 별것 아니지만 별거 기잖아. 그래야 되는데 어떤 교인은요, 허허 아주 없고 살아라 그래라. 그게 왜 없고 사는 거요? 그러면 머리칼 안 뺏길래 그냥 바싹 쥐어 박아놨다고 그러면 은혜가 되겠냐? 여러분 잘 들어. 남이 잘 되기를 바랄,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할 때 자기도 잘 되는 거요.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목회하고 인생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건데,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어봐. 큰 교회 목사님 요거는 목사치고 큰 교회 하는 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절대 큰 교회 목사님 요거면 자기도 크면 자기가 자기 요게해야 되니까 클 수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큰 교회 목사님 다 부러워만 했지 나 욕한 적 없어. 나는 솔직히 감독님 이번에 처음 이게 뵙고 멀리서만 뵙다가 가까이 뵀는데요, 솔직은 얘기하는데요, 이건 심언인데요, 나는 부러워만 했지 감독님 욕한 적 이만큼도 없어요. 그거는 무슨 내가 감독님만 그런 게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 뭐 나경일 목사님, 김삼환, 곽선희 목사님, 나는요 지금도 부러워하고 좋아하지요. 나는 요건 좀 아따 교회 크다고, 교회 크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여. 해봐. 아따 돈 많다고, 돈 많다고 쉬운 게 아니여. 벌어봐. 아따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해봐. 쉬운가? 절대 욕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은. 우리 할아버지가 말을 탔단 말이오. 이렇게 설교하다가 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오. 교인들은 몰라. 이거는 목사님들만 알아. 왜냐하면 대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지? 잊어버려. 그 총기를 내가 가진 게 아니오. 나는 총기 있는 사람이 아니오.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요.